나중에 지금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구하기 힘든 사라진 게임들을 구할 수가 있어. 존나 뒤적거리면 재밌어 이거. 여기 틀리존. 붐2, 울펜슈타인 3D, 몽키즈 아일랜드. 게임 차들 한 번씩 들어보는데. 그리고 알게 되지. 성인용 고전 게임도 존나 많아. 진짜 많아. 저희 근데 잘못 들어간 포로도 나올걸? 그거는 뭐 님들이 알아서 걸러보겠죠? 걸러보세요. 네, 인터넷의 역사는 사실 야동의 역사랑 같이 가잖아요. 예. 네. 뭐 어쩔 수 없긴 해. 그리고 옛날 약겜들 버블 시절에 살짝 지나가면서 한창 약겜의 황혼기 나온 게임들은 지금 못 따라가. 지금 다시 해봐. 스타플라티나 같은 거 봐봐. 일로 미쳤어.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게임성과 그 이제 황혼기에 나온 그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래픽이 이제 절묘하게 맞물리는 구간인데 그러지 않은 게임도 너무 많아 사실. 스타플라티나 맞아. 게임 이름이 스타플라티나. 봤을 때 구닥다리지. PC98용 게임이거든요. 윈도우판으로 다시 나오기도 했는데 그거는 별로고. 지금 보면은 사실 일러는 오지는데 막상 게임이 꿀리진 않아요. 저거 왜냐면 약간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흔히 말하는 카드 게임에 어, 카드 불과하고. 게임이야. 이게 유명한 자리잖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꿀리. 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줌. 근데 일러랑 PC98 시절의 감성 때문에 개꼴이 되는 거지. 저게 딱 처음 이기면 나오는 장면이에요. 응. 이후에는 더 보여줘. 개쩐다니까? 이게 다 도트야. 도트야, 도트. 예, 러버즈 아시죠, 형님? 알지? 그 러버즈 그 제작자 전작이 아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뭐지? 보추수?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 말 나온 김에 에로게 토크나 좀 해볼까? 네. 뭐할말 많죠, 그러면. 게임 토크 간단하게 좀 해볼까? 오늘의 주제가 갑자기 PC98로 간것 같으니 그 시절 약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충분히 저는 그쪽 많이 탔거든요? 솔직히 나이에 비해서. 와, 빔과 모자이크가 없는 진짜 곳에서 옛날 이 게임들이 저런 정도의 게 되게 많았어요. 루키시즘은 그 대단한 게임이다. 사실 옛날 게임들은 게임성은 거의 없어. 저때 게임들은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걸 만든다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게임성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어쨌거나 늘려야 되잖아. 그만의 용량을 쓰게 되면 CG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스타플라디다 같은 경우도 게임 전체 CG가 열몇 장밖에 안 돼요. 게임을 넣어놓으면 CG가 모자라거든.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뒤집어 엎은 사건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게임 몇개 넣으면 이제 얕잘 나오고 그런 게 이게 주로 됐다면 흔히 말하는 플래시 약겜 같은 그게 주요였다면 이걸 다 뒤집어 놓은 게 동급생이에요. 미연시. 미연시의 시작이죠. 그게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지금 봐도 지금 일러스트는 진짜 상당하잖아요. 좋지. 동급생 1 일러스트 검색해봐. 이제 다들 이제 와 이걸 어떻게 그 시대에 썼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건 비슷한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생각을 했어. 야 이거 그냥 미니게임 이제 나오면은 얕잘 나오네 이런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풀게임으로 만들어보자. 영혼을 갈아보자 해서 만든 게 그겁니다. 급상 재밌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6비트 센세이션이라고 아세요? 최근에 나온 만화인데 거기도 이제 그 시절 약계 관련된 토크를 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그때는 낭만의 시대라서 남주 대사도 존나 못바꾸였어.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유명한 형님? 대사들 몇개 있잖아. 너는 무릎으로 생리를 하는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요. 조금 뒤 있으면 이곳이 내 것이 된다네 하면서 이제 일부러 여자의 팬티를 클릭하면은 그런 식으로 대사를 쳐요. 진짜 낭만의 시대, 십상남자 시절. 예, 내가 봤던 레전드 대사 중 하나가 러브 호텔에 클릭하면 이곳은 마찰 발전소다. 뭐? 그런 데가 없다고? 하면서 일남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드립의 마술사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팔렸어. 그런 드립을 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고. 애초에 동급생 이후에 발매된 게임들을 보면은 지금 판매를 못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왜냐면 범죄주장 관계로. 미행 이런 거. 당장에 뭐 여러 가지의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쓴게 많지. 당장에 우리가 갓겜이라고 칭송한 유작도 범죄조장입니다, 사실. 범죄죠. 발언만 들어보면 란스 같은데, 란스도 사실상 떡심이 전부 다 그. 란스는 지금 많이 유명해졌어요. 란스는 지금 그거지. 그 딸바보 됐지.
란스가 얼마나 착해진 건지 아냐? 란스 이제 1, 2, 3을 다시 해보면 알 수 있어. 모든 떡심이 다 강제적이야. 응. 모든 떡심이 다 강제야. 우에스기 만나고 나서부터 란스가 개순해진 것 같아. 왜냐면 알았거든. 내가 피신원이 하다. 피신원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에스기를 통해서 알아요. 얘가 도대체 왜 나를 쫓아내지 하면서 도망갔거든. 그런 거. 전국 란스도 게임은 재밌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파는 사람이 많지. 나는 근데 4대 난섭하고 있을 때 거기 키 쪽 게임 번역하더라. 나도 다들 란스를 하고 있을 때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느라 그때 그때쯤에 이제 투하트 2 DLC가 나왔거든요. 어나더 데이즈라고. 생각해보니까 참 담배 마려운 시절인데. 근데 그 이런 게임들이 문제가 또 그거임. 한패가 존나 없음. 안그러죠 사실상. 이쪽에서 억지로 후크를 쓰는 거라서 억지로 번역해놓은 문장을 억지로 이제 하는 그 있잖아요. 반그로아 그걸 쓰는 거야. 내 번역의 시작은 딴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망가를 보는데 망가가 다 일본어잖아. 내가 보려고 번역했어요. 인터넷의 망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이거 얘기해도 되죠? 응. 이제 일본 망가 야동은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오질라 땡땡땡 키 뭐뭐 어쩌저쩌 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딱 써져 있고 대문짝만하게 이제 역식자 이름도 이만큼 크게 써져 있고 이제 네가 제일 꼴받았던 건 이거였어요. 본 서적의 불법 배포 및 이제 이제 웹하드 그때는 이제 와레즈였죠. 와레즈 사용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거기다가 적어놨어. 지가 다 받아놓고 이게 지도 불법 번역해놓고는 지도 스캔 막아놓고 지금 그리고 더 꼴받았던 거 새로쓰기 있잖아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존나 싫어해. 그 새로쓰기를 새로쓰기로 번역을 해. 나 새로쓰기로 식자가 갖다 놓으면은 개지랄 하면서 번역 안 해줬어. 그래서 저번에 식자가 새로쓰기 번역해서 보내길래 그 다음 나도 그거 번역문을 세로로 보냈어. 란스 공이 공식 무료 배포 중입니다. 공이 공식이 무료야? 좋아요. 또 이거 세로로 보내줬어. 이렇게 새로쓰기로 니도 얼마나 X 같아 보라고. 니는 너는 가로를 읽어놓고 왜 식지를 세로로 하냐고 양심 없는 새끼야. 토지에 그런 게 덕지덕지 붙여있잖아요. 시작부터 박 사가요 솔직히. 놀마음이 사라진다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나는 근데 배포는 안 했어요. 배포는 안 했고 그냥 번역해가지고 번역문만 주면은 얘가 알아서 막 나 이거 뿌려도 되고 니 마음대로 해요. 번역만 했던 거네요. 예전에 또 그것도 있었어. 이건 불법 썰 풀었는데 내 그 옛날에 카톡 저기 아직 플러스 친구 운영할 때 어따가 네. 번역 관련해가지고 질문 있거나 짧 그 번역할 번역 필요한 짧은 하면은 내가 해준다 그랬단 말이야. 이씨가 맨날 약 그 망가를 한 페이지씩 보려는데 그 떡치는 신 전액에서 끊고 딴 망가를 보내는 거야 이 새끼가. 존나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양심이 없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진짜 가끔가다 어떤 컷에서는 말풍선이 아 그거 이거 내가 지금 포토샵이 PC 없어 못 보여주는데 세로로 쓰게 되는 그 말풍선을요 깎아서 돌려갖고 걷다가 키워서 붙이셈. 그 다음에 그 포토샵 기능 중에 옆에 있는 그림이랑 뭉개서 그럴싸하게 다시 그려주는 거 있거든? 그거 바르면 돼요. 그럼 꽤 괜찮아져요. 오 고수의 이제 의견이군요. 스탬프는 아니고 약간 좀 다른 기능이 있어.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런 기능이 있긴 한 게 귀찮다고? 귀찮긴 해? 뭐 귀찮을 수 있어? 민심을 발휘해라고. 배경에 있는 포광까지 번역해와! 아 그런 나는 저거 다 시켰어. 그리고 신음소리 번역하고 있을 때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니야. 이제 대표로 이제 밀고 있는데 흥 여기는 흥 들어가지고 이런 아, 하, 아웃 흥, 행 이런 거 대표로 밀면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딱 하고 있을 때 이거 식질 많이 한 새끼들 있잖아. 그 폰트랑 글씨가 정해져 있다? 그냥 그대로 드래그에다 붙이면 돼. 약간 톤 스크린 톤 같은 거임. 그 신음 소리가 존나 웃겨. 그렇게 하나하나 미는 게 쉽나.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쪽쪽뿅 망가를 만약에 사야 돼. 구매를 하게 됐어. 그러면은 대만 걸 사세요. 아 맞아 이거. 왜냐면은 대만은 김이 없어. 맞습니다. 대만은 거기 가린다는 그 법이 없어서 김이 없어요. 언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일본어를 그냥 일본어판 서적을 대만에서 파는 것 뿐이야. 그게 김이 있잖아. 님들 그게 일일이 지우고 인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모자르잖아? 매장에서 붙이고 있어요.
나 실제로 붙이는 것도 봤거든? 근데 선 따라서 붙이는 거지 뭐. 어. 약간 좀 이제 패칠놀이 같은 거 할 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선으로 그으세요 하면서 이제 점선 있는 그거 붙인 업체도 업체는 저거는 뭐냐면 그 야동 업체인데 그 모자이크 작업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 거기서 어떤 마을 하나가 그걸 되게 잘해가지고 그 마을에 좀 부업 느낌으로다가 그 포르노에 모자이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배우 하나가 플레이가 약간 그 왜 성인 그 미국 포르노에서 많이 나오는 여자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포르노 포즈 있잖아. 아 이제 그걸 하면서 자기의 그 거근을 과시하는 그런 포즈 나올 때마다 존나 화내 아줌마가. 이 사람 씨 꼬추도 존도 작으면서 모자이크 막 개 늘어났다고. 일할 거 늘어나니까 화나지. 쪽쪽뿅. 두 가지의 면이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오골 하고 이제 바지를 내리는 것도 있는 거고. 그 꼴림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맞지. 최대한 뒤에서 노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프는 어? 아쿠아파자는 노력을 안 해. 이때들이. 나는 지금 기다. 난 내가 꽤 좋아하는 회사가 코튼 소프트라고. 여기거든요. 코튼 소프트. 근데 공원 들어가면 털을 수 있어. 공원 들어가. 공원 들어가면 죽을 수가 네. 있습니다. 다. 이거 만든대요. 혼란색의 버스네. 이거 만든 데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라. 나 집에 CD도 있거든. 이나? 이거 재밌어. 이 게임 진짜 중간 스토리까지 그냥 대충 어디서 본 것 같네. 진짜 별로 재미없네. 그냥 이리가 먼저 기억 끝이네. 그러다가 엔딩 딱 볼 때 존나 오열함. 그 엔딩 장면 그 1분을 위해서 하는 게임. 1분을 위한 빌드업을 몇 시간 쌓죠? 60시간. 근데 나라면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런 거 익숙한 사람이야. 키 아시죠? 키니까. 마지막 5분을 위해서 60시간 빌드업 쌓는 새끼들 엄청 많거든요. 클라나드가 키게임은 거의 그래. 키게임 나는 클라나드도 사실 캐릭터 스토리가 더 좋았어. 그 애프터가 난 애프터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그랬던 게 왜 그러냐면 너무 불행함. 어머요 게이야. 근데 토모의 애프터에서 남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 토모의 애프터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애들 안 해봤거든? 홍콩이 아니라 남주가 사고로 불수가 돼요. 엔딩 장면이 휠체어 끌어주는 토모예요. 되게 좀 그래. 많은 사람들이 토모의 애프터의 떡심만 생각하지. 떡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모험이었거든요. 그 클라나는 원래 떡심이 없거든. 클라나는 노떡겜이라서. 그리고 저거 그렇다고 나기사 쪽 보자. 나기사 뒤지잖아. 나기사 뒤지고 주인공 페인되고 페인되고 딸내미 유기하고 좀 그래. 애프터는 죽기 전에 전복죽 먹고 싶다고 했는데 못 먹었고 에어는 꼬리니 그게 애니메이션은 표현을 못했음. 솔직히 말하면 게임이 훨씬 좋고 솔직히 야겜은 라고 하기에는 잘 만들었어요. 브랭 포르노를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신도 에로에 유명한 만화가 있지. 변신. 내가 그 게임성 나는 솔직히 야겜의 게임성 그렇게 안 바래. 근데 기본적으로 게임이라고 말할 만큼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요즘은 게임이라고 말할 만큼도 안 되는데 게임이라고 우기면서 야겜이라는 새끼들이 좀 많아가지고 스티에 파는 그 1,000원짜리 퍼즐 야겜 들고 아니 애니팡을 했더니만은 야짜리 주네. 그 게임이 아니지 그. 그게 저는 그런 것도 게임은 게임인데 그거라고 생각해요.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35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회사사일 남은 회사 안에 발전하려는 무언가는 있어야지. 그 야겜들도 그런 거 많아. 그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축소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퍼즐 요소가 있는 것들인데 막 그 쯔꾸리 야겜이라고 들어갔더니 여자애 여자맨이 감옥에 갇혀있어 이미. 내가 얘랑 무슨 게임을 해? 그런 게임을 하지. 또 뭐 침대에 올라가는 게 더 하겠냐고. 뭐 딱 공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CGG 버튼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거밖에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게임은 결국에 경험인데 그 이제 야스를 하는 경험을 만들어줘야지 좋은 경험을.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대형 회사들이 파는 게 좀 많이 심심하긴 해. 여러모로 난 내가 최근에 했던 쯔꾸리 야겜 중에 지금 생각 요즘도 좀 와 이건 대사가 좀 잘 만들었다 싶었던 거 중 하나 뭐였냐면 회상신에 들어가는데 주인공이 여주인공이야. 그 상대의 악역 역해를 쓰러뜨리면 그 다음 떡신이 나오는 식의 게임이야. 떡신도 약간 그 유사 촉수물 느낌이거든? 근데 그런 건데 그 촉수가 나한테
탁진에 들어가는데 비어있는 감방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다 말을 가면은 여기는 조교실이다. 혹시 너도 레이프 당하고 싶냐 물어본단 말이야. 거기서 아니를 누르잖아? 그게 레이프야. 끌고 가. 얘 눌러도 끌고 가요. 말 거는 순간 끝이야. 얘 누르면 이해관계가 동의했구나 하고 끌고 가요. 가불김 가불김. 그런 게임들이 있어. 그런 거 보면 잘 만들긴 하지. 근데 그게 어쨌거나 인력이 개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덜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뭐 물론 앨리스 인 크레이들 같은 좀 오래 개발하는 게임들도 있는데 결국 요즘 사람들이 찾는 거는 그런 좀 아까 말한 코튼이라던가 뭐 키는 사실 양지로 도망갔죠. 비겁하게 키랑 뭐 타이밍 같은 새끼들. 그런 좀 대기업의 에로게보다는 어느 정도 낙명이 있는 서클에 꼴리는 게임을 더 원하는 것 같아. 좀 뭔가 이름 있는 서클에 꼬는 게임들. 좀 더 확실하게 뽑을 수 있는 녀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더 원하는 것 같아. 제마이는 좋지? 맞냐 그게? 제마이 쉐이트가 누구로 보이냐? 감도 500배. 뭐 할까 근데? 근데 이제 모함. 아니 오늘 사실상 그 뭐야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삼국전기는 못 하고. 삼국전기 하러 왔는데 여기 삼국전기 빼고 다 하네. IGS 번들이 사운드 미션 말고 온라인 멀티가 안 돼요. 온라인 멀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샀는데. 문제가 많음. 자 3만 원짜리 쓰레기. 3만 원을 주고 쓰레기를 샀습니다.